중국의 동쪽 끝,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이곳은 맛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산둥성입니다. 이곳에 제주와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엔 오늘은 중국 산둥성으로 떠나봅니다.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은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광둥성에 이어 인구가 많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4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데요. 이번 탐방은 산둥성의 주요 도시 5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제주처럼 멀리 풍력발전소도 보이는 곳이 지난해 제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웨이하이시인데요.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 안쪽으로 우뚝 선 동상이 보이는데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 석도가 이 황해 무역, 특히 이제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는 이제 장보고 대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3개국을 넘나드는 무역 항로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 통일신라 때 장보고는 핵심 무역 항구인 이곳에 적산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웠는데요. 현재는 장보고 기념관으로 여러 신라 시대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적산 법화원에는 또 다른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상인 적산 명신입니다. 높이가 50m가 넘는 이 동상을 만나려면 무려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상에서는 웨이하이시가 한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소원 빌셨어요? 소원 평안하고 가족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적산 명신. 이곳 사람들은 해신의 손바닥이 거센 파도를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하이시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진시황을 모시는 시황묘라는 곳인데요.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시황 사당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표식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시황도 이들 마음속에는 그냥 뭐 진시황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해석.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센 황해 파도에 맞서 매일의 안녕을 바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한쪽에선 돌을 만지며 도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왼쪽으로 세 바퀴,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면 이 어귀를 만지면서 그러면은 만사형통일입니다. 만사형통한 돌이라니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이번엔 사람이 아닌 갈매기가 빙빙 주변을 돌고 있는 커다란 돌기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성산루입니다. 진시황도 여러 번 이곳을 찾았다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방사인 서복이라고 합니다. 놀랍네요, 진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이게 진짜 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산도에서 저 멀리 동쪽을 바라보며 진시황은 아마도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서복. 그는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에 도착했고 지금의 한라산인 영주산과 서귀포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룽카고 씨는 진시황의 신하인 서복이 실제로 태어났다고 추측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불로초를 찾아 나선 서복의 행방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한국과 중국 학자들은 서북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문적인 교류는 제주와 산둥의 문화 교류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我十三次到韩国西归浦去访问里边搞了好多的交流而且济州岛是一个美丽之岛旅游之岛我们的来往应当是很频繁的我们应当像走亲戚一样保持龙口和西归浦和济州岛的关系希望济州岛越来越好希望我们龙口越来越美 룽커우시의 남산대학에서는 특별한 좌담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북 사전을 비롯해서 서북 관련 천 가지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답안을 내놓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고 해서 보고 싶었어요. 양국 학자들은 연구 자료들을 공유하며 서북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서북이란 공통점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以后呢我们希望能够通过这个两国人民的交流来进一步的推进师傅东渡的研究与传播为我们两国的友谊进一步的发展和深入做出我们自己的努力 다음은 산둥반도의 무역 중심지인 펑라이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조선반도와 한반도와 일본으로 가는 이 실크로드가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쪽에 이 벙라이나 봉래나 또 어저께 왔던 룽커우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를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됐던 펑라이. 실제로 펑라이에서 고려시대 때 무역선으로 사용했던 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곳 고선박물관에는 두 척의 고려선박과 유물들을 볼 수 있고요. 고려문인 정몽주 동상도 만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 미식의 나라 중국에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펑라이를 대표하는 유명 식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서 해산물 다른 지방의 해산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이 식당에는 대표적인 요리가 있다는데요. 바로 펑라이 샤오미엔이라는 이 지역 대표 면 요리로 무형 문화 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맛있다. 요리가 문명 간의 교류의 장이었듯 펑라이에서의 식사는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산둥성 동북쪽에 자리한 항구 도시 옌타이시로 가볼까요? 이날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비를 피해 한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이 나무통 안에 박물관을 대표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술인 고량주입니다. 특히 이 옌타이 고량주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옌페 고량주가 한국의 판매량이 전 한국 고량주 시장의 한 60% 정도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옌타이 고량주 총 매출이 3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과일 향이 나는 옌타이 고량주는 이 기름진 중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지역을 넘어 한국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또 있는데요. 바로 와인입니다.
특히 옌타이시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이 중국 대표 와인으로 꼽히는데요. 이곳 술문화박물관에서는 130여 년 전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독자적인 기술로 고급 와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와인 기업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 보겠는데요. 이곳에는 수천 개나 되는 와인 오크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숙성 중인 와인부터 100년 전 오크통을 그대로 보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서양을 겨냥한다는 의미의 권총 모양 양조장도 인상적이죠. 다음은 제주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라이저우시로 향했습니다. 시에서는 제주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시민의 집 박물관을 둘러보며 라이저우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95년 제주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라이저우시는 30년 가까이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며 우정을 돈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주와 중국 산둥성은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답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서로 이어져 온 중국과 한국.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